내가 이 수영을 오랫동안 배워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. 그 유통이 있는 거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배우기 시작한 지한달 됐는데 어떤 강사님은 몸에 힘을 빼라 그러고 어떤 강사님은 몸을 등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펴고 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죠? 힘 빼고 어떻게 가슴을 펴요? 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처음에 수영을 했었을 때 몸에 힘이 좀 빠져 있어야 부분에 힘을 좀줄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몸에 힘을 빼는 방법은 몰라. 딱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손부터 막 목, 뒷목까지 막 힘을 끄주고 수영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수영을 하게 되면은 수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건 내가 수영을 하는 건지 생존을 하는 건지 잘 몰라지는, 내가 이게 취미 활동이 맞는지 이건 고문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.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첫 번째로는 몸에 힘을 빼는 거를 먼저 연습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몸에 힘을 빼는 느낌이 느껴졌어. 아, 이게 몸에 힘을 빼는 거구나. 아, 진짜 이러니까 몸에 힘이 빠지는 거구나. 아, 그럼 내가 등도 떠 있을 수 있구나. 아, 이렇게 하니까 내 다리가 가라앉더라도 상체 때문에 뜰수 있구나. 아, 그럼 내가 굳이 뭔가 젖지 않아도 앞으로 떠 있을 수 있구나. 뭐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 몸에 힘을 주는 걸 연습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몸에 힘을 먼저 빼는 거, 그 다음에 몸에 힘을 주는 걸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필을 쥐어야 글을 쓸수 있죠. 그 연필을 쥐는 과정이 힘을 빼는 거, 그리고 글 쓰는 과정이 몸에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되게 이때 같다. 초 6학년인데 초 4학년 때 생존 수영 때 빼고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데 혹시 작은 팁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? 하셨는데, 어머 너무 귀여워요. 6학년이군요.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데 작은 팁 같은 게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, 이제 잠깐 배우고 말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는 마음가짐. 내가 이 수영을 오랫동안 배워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. 지금 저 사람이 수영하는 거 보고 수영이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깐 했다가 그냥 수영 별로 재미없네 이러고 그냥 그만하는 그런 마음가짐 말고, 내가 이 수영을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큰 팁이 될수 있겠네요.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수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. 수영 선수들은 열량 소비가 많아서 식사량이 많던데 샘도 많이 드시나요? 하셨는데요. 운동했었을 때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일주일 중에 금요일은 무슨 고기 먹는다. 며칠 주 무슨 요일은 삼계탕 먹는다. 그냥 그렇게 막 먹고,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그 인분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어요. 그러니까 4명이 가면 4인분은 먹고 이제 이런 건데, 그냥 나는 그게 개수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인분이라는 생각을, 그러니까 1인당 1인분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, 일단 4개 먹고 4개 더 먹고 뭐 4개 더 먹고 이런 개수로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알아 민규야. 나 이쁜 거 알아. 아무튼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. 뭐더 먹고 더 먹고 진짜 먹어도 배가 막 별로 부르지 않고 살도 안 찌고 뭐 그랬었어요. 그리고 무조건 저는 고기는 밥이랑 먹거든요. 무조건 고기는 밥이랑 먹어야 해요. 그래서 밥은 한두 공기 세 공기 먹고, 근데 제가 진짜 가장 많이 먹었을 때가 이제 제가 단양인가 어디로 전주훈련을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가 식당이 밥이 맛이 정말 맛이 없었어요. 근데 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반찬 먹을 배로 그 김이랑 밥만 먹다 보니까 밥 그때 김이랑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릇 먹은 적도 있어요. 하여튼 그렇게 많이 잘 먹었어요. 엄청 엄청 많이. 아니에요, 저 살찌는 체질이고 저는 진짜 관리 안 하면 살찌는 체질인데, 일단 정말 그때는 운동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치킨은 당연히 혼자 먹는 건줄 알아요. 그게 개수로 생각하는 거야. 이게 치킨 한 마리라는 게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나눠 먹어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치킨 한 마리는 한 사람이 먹는 거. 뭐 이런 거. 김 엄청 좋아해요. 저는 만약에 뭐 너는 나중에 음식 하나밖에 못 먹는다고 하면 뭐가 너 챙겨갈 거야? 이러면 밥이랑 김 이렇게 얘기할 거야. 나 이쁜 거 알아. 자유형을 100m 정도 가면 팔이 아파요. 아픈 게 인대라기보단 바벨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아픈 느낌인데 고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자유형 리커버리 때 근육통이 있고요.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? 지금 당장. 자, 예를 들어보세요. 그게 과연 수영할 때만 그럴까요? 왜 우리 백백이라는 거 해본 적 있으시죠? 뭐 잘못했어. 그럼 선생님이 빽빽하게 막 적어오라고 하잖아요. 그쵸?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손이 아기가 덜인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. 근데도 어떻게 글을 써야 되죠? 글 써. 근데 이 아픔이 그막 어디가 막 찢어지고 그런 아픔이 아니라 손가락이 말리고 근육이 막 꼬이는 그런 느낌. 혹은 여러분들 지금 손이 이게 핀 상태에서 잼잼이를 해보세요.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10분이 지나면 막 저리기 시작해. 근데 이게 강해지면 10분을 해도 괜찮고 한 15분째부터 이제 그게 말리는 게 온단 말이에요. 또 이게 계속 연습을 해.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15분도 괜찮고 20분 정도 되면은 그런 과정이 와요. 그래서 그게 아프다는 게막 어디가 진짜 막 정말 상해를 입어서 아픈 거면 당연히 쉬어야겠고 뭔가를 고쳐야겠지만, 근육통이 있는 거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.